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주 재미있는 피드가 올라왔죠? 임영웅 씨가 은행원이 됐다는 피드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아마 지금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됐으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의 공식 계정에 신입 행원 임영웅, 하나뿐인 소중한 명찰 명함 사원증이랍니다. 모두 신규 모델 임영웅을 환영해 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요. 사진에 보면 하나은행의 임영웅 씨 명찰, 사원증, 명함이 있는데 특히 명함에 임영웅 씨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직책으로 모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직책은 모델이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지금 가장 큰 일을 해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그룹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룹은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임영웅 씨는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포스터 그리고 3월 4일부터는 포토카드가 이제 배부가 될 텐데요. 명찰, 명함, 사원증을 공개하는 이런 마케팅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이 정말 재밌네요. 임영웅 씨라면 신입이라도 내 자산 다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죠. 맞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네요. 어느 분이 쓰신 댓글인지. 예. 임영웅 사원 어느 지점 소속인가요? 신입 행원 임영웅 씨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 명함 꼭 받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명함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증이랑 명찰도 갖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센스 대박이네요. 사원증 우리 엄마 구해다 주고 싶어요.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나원큐에서 임영웅 씨 배경화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원큐 앱 이벤트가 오픈이 됐는데요. 하나원큐 앱을 다운받으시면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배경화면 두 가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이 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원큐 가입하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배경화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원큐 신규 가입하실 때 우선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은 구글플레이를 여셔서 하나은행이나 하나원큐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큐 신규 가입하실 때는 본인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약관 동의하시고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인증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의 가입이 완료가 되시면요. 이벤트 메뉴가 있어요.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 편 하나만 믿어요 배너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필수가 돼 있어요. 마케팅 문자 메시지 수신 동의 그리고 마케팅 푸시 알림 동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배경화면 이미지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시크한 임영웅 씨의 모습과 또 하얀색 수트를 입은 임영웅 씨의 모습 두 가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3월 31일까지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화면 자랑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4일날 월요일 낮 12시에 영웅은 하나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임영웅 씨의 광고 영상 풀 버전과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전국에 있는 하나은행 영업점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셔서 좀 서운하다 하시는 팬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근차근 전국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씨가 인스타그램에 몇 가지의 근황을 공개해 줬습니다. 임영웅 씨에게만 여름이 먼저 온 걸까요? 여름 휴가 복장을 한 임영웅 씨의 모습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뜨거운 햇살 아래 푸른 바다를 뒤로 하고 임영웅 씨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인데 저 운동화 저도 있는 운동화거든요. 저랑 똑같은 걸 신고 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굉장히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와이인 것 같죠?
하와이에서 임영웅 씨를 봤다는 목격담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팬들보다는 여름을 조금 일찍 맞이한 임영웅 씨 아주 싱그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임영웅 씨 사진 보고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저는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저희 앵커리어 톡TV 구독자님께서 귀뜸을 해주셨었거든요. 콘서트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영웅 씨를 만났는데 너무 외모가 많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고 여쭤봤더니 그 비밀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시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짧은 헤어스타일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임영웅에게만 먼저 온 여름 모델 포스 풍기는 포즈 장인 수수한 차림에도 빛나는 비주얼 기럭지가 열릴 저 뒤에 바다 풍경 앞에 턱하니 무심하게 앉아있는 임영웅 씨 포즈가 너무 멋있었고 정말 다리가 길더라고요. 전 키가 작아서 이런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임영웅 씨 너무 어려 보이는 멋쟁이 스포츠월드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요. 데일리 한국은 임영웅 짧은 머리 귀요미 장꾸 매력 넘친 비주얼 쭉 뻗은 다리가 끝이 없네 모델이야? 이렇게 제목들을 뽑았더라고요. 굉장히 힙하고 시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나은행에서 진정한 임영웅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대구에서는요 하나은행 직원들이 그 임영웅 씨 팬카페 있잖아요 위식 카페로 출장을 나온다고 하고요. 부산의 하나은행 동네 지점은 임영웅 씨 일집 포토북을 매장에 비치하고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풍선 매달은 지역은 저희 댓글에 막 남겨주셨더라고요. 율량 지점인데 미스터트롯 공연했던 그리고 임영웅 씨께서 식사하셨던 곳에서 1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청주 지점에서 태블릿 가지고 와서 임영웅 씨 노래를 틀어놨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어제 스토리에 임영웅 씨가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일찍 먹읍니다. 그러면서 닭갈비죠. 치즈 닭갈비네요. 닭갈비 먹는 모습이 올려져 있었는데 홍대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하기 조금 이른 시각에 이 스토리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SNS에 목격담을 보니까 임영웅 씨가 어제 합정동에 청바지 입고 너무나 무심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영웅 씨의 팬분들하고 만났는데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영웅 시대 팬분이 올해 운을 다 썼다. 임영웅 씨를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올해 운 시작이시죠라고 임영웅 씨가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 그 잡채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예, 임영웅 씨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제가 임영웅 씨를 만났으니까 올해 운을 다 썼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올해 운의 시작이죠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아티스트 임영웅 씨. 그래서 전 세대의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